Here in this world,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You mean like? 어떤 거? Anything. 뿅. 저는 여고생이에요. 그냥 저는 넌 네오가 돼야 된다고. You're the Neo. No, I'm cat girl now. 우유. 밈을 다 올리고 난 후 지산준 시청자들. I've used up all my man kissing. Now time to sleep. GAY 미터가 있나봐요. 그걸 오늘 다 썼다. 충전한다 이거구나. 남친이 전 부인한테 연락했네. 남친이 이혼남이라는 거 알고 만났는데 전 부인한테 연락해서 네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너무 생각난다고 먹고 싶다고 했대. 근데 그 전 부인이 그 찌개를 만들어서 집 앞에 놓고 갔대. 둘이 만나지는 않고 폰으로 연락하고 찌개 배달. 빡쳐가지고 찌개가 얼마나 맛있나 같이 먹었거든? 맛있긴 하더래. 연락한 톡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김치찌개가 끝이래. 이거 참아? 참고 김치 계속 얻어먹어. 할리우드 스타일로. 김치에 소주도 몇 잔 마셔서 어이도 없고 빡치고 뭔가 내 기분 잘 모르겠다. 아 이거 어렵네. 아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우리 와이프가 전 남편이 있는 거야. 근데 전 남편이 맛있는 음식을 해준 거죠. 해서 가져와줬어. 먹으라고. 근데 딱 먹으라고 그냥 음식만 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그거 되게 이상하다. 음식 준 건 고마운데 뭔가 음식에 사심이 담겨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요리만 주면 상관없는데 뭔가 그 요리라는 게 그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단백질이랑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음식에. 그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구성분으로 되는 건데 그 전남친 손이 거쳐간 게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온몸을 다 뚫고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밑으로 나오잖아. 온몸을 다 훑고 가는 거 아니야 전남편이. 전남편의 파스타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와이프 좀만 주고 내가 다 먹어. 그럼 괜찮아. 주방장 악력.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 고 싶었지만 신라 호텔 워커힐 호텔 총 주방장 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3개월 전에 콘텐츠가 다 떨어졌대요 자기가. 근데 5일 전에 이제 콘텐츠가 다 떨어졌다는 영상에 리액션을 해보겠대요. 무한 창출. 여기서 또 하나 생기고 여기 또 하나 생기고. 말벌집에 가솔린 병을 박으면 벌이 퇴치된다. Did the gasoline trend to take down the wasp nest? 가솔린? 어? 여기 막 그냥 바로 떨어지네? 어 뭐야 신기하다. 그냥 꼬라 박는데 봤어요? 오 신기하다. 뭐야? 그냥 끝나네? 거의 한 방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작은 말벌집에서 해야겠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말벌집. 오 어, 신기하다. 원리가 뭘까요? 블루 아카이브 베스트 ACG. ACG가 뭐죠? 애니메이션 CGI 게임인가? 큐트 걸 엑스큐트 사이트 그래픽 BBD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타임 투 플레이 레벨 1 도타 레벨 5 걸프렌드 레벨 30 와이프. 걸프렌드에서 와이프는 이해가 되는데 블루 아카이브 알겠습니다. 무슨 게임인지. 체리오. 사고 유발자네 이거. 근육 그리는 법이래. 체인 3개 4개. 아 그럴싸네요 라고 할 줄 알았냐? 디아이큐케이에프티를 입고 등산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예의 바른 벨기에죠. 웃음이 살아있네요. 야발티. There's a garbage patch in the Atlantic. Ocean that is so big is visible on map. For more information, search for France. 쓰레기 섬이네. 프랑스 검색해보래요. 더 궁금하면. 프랑스가 그렇게 더러워? 쥐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는데. 오펜하이머 상영관을 옆에 둔 바비 관람객들. 바비 보러 왔는데 옆에서 막 빵빵 터진다니까. 뻥. American using millimeter to measure bullet. European using inch to measure screen. 우리도 그 모니터는 인치로 하잖아. 근데 인치 안 썼으면 좋겠거든? 왜 인치로 하는 거야?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진짜 고양이 찾기네요. 자세 봐. 너 거기 왜 그러고 있냐? 아, 너무 귀여워. 천재죠.
오호. 마지막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희미야. 소개팅 어플인가봐요. 누구랑 채팅을 시작했는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생긴 거 미친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100% 보상받을 수 있대. 보상받기 1회 충전. 내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보상이 안 돼. 뭐 10억 정도 주나? 아 그러면 되는데. 지금 남친 친구 결혼식 왔는데 주례분이 신랑 신부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물이 되듯 이제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수소 두 개일 텐데 그럼 쓰리썸인가? 라고 남친한테 말했다가 입막음 당했대. 오. 오. H2O. 스폰지밥은 실존한다. 열. 낭만 쩌네. 옷 사는데 열받은 사람? 왜 열받죠? 꼼빠니오 24,000원. 꼼빠니오 24,000원. 티셔츠 가지고 생색낸다고? 길어봤자 얼마나 길다고. 그냥 긴팔이라고 하면 되지. 무지 긴팔. 롱슬리브 무지 긴팔 티. 무지 긴팔. 스레드 리뷰에 일론 머스크가 1점을 땅. 지금 딱 봐도 뭐가 뭐 하는지 보여요. 예, 자, 자, 인스타의 내 모습. 스레드의 내 모습. 스레드 뭐 하는 곳이에요? 무섭네. 새로운 트위터가 될 것 같아. 정규 1등이 1등을 암살하는 방법.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을 봐서 몰래 쪽지하고 초콜릿을 하나 자리에 놓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돌아오셔서 확인하시고 읽어보시더니 웃으면서 몇 번 두리번 두리번 걸리고 다시 공부 시작했대. 근데 얼마 있다가 음식물 반입으로 잡혔대. 이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 1등을 보내버렸네. 안녕하세요. 성경관대 만화 동아리 관심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에 원피스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하에 따라 제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 본인이 들어갈 건데 그 동아리가 가치가 있나 없나를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 면접. 쉽지 않다. 고대 유적의 발굴 전 모습. 그냥 무슨 상 같네요. Before, After. 2300년 된 터키 에베소드 대극장. 이거를 발굴을 했다는 거는 이거 산이 이렇게 있는 걸 다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 진짜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복원 예상도 아니야? 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되냐고. 예? 아 붓으로 다 땅을 파라고요? 이게 그냥 깡깡 하면 안 되거든. 상처날까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무적의 대학원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대학원생이 다 알아서 해줌.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예랑 그리고 2023년에 대학원생이랑. 월 290 받는데 출근하면 믹스커피 3개 500ml 넣어서 먹는데 점심 먹고 믹스커피 7개 800ml 넣어서 먹고 가고 퇴근하기 전에 믹스커피 5개랑 500ml 먹고 가는데. 아니 커피 믹스를 하루에 몇 개 먹는 거야 그럼? 15개 먹는 거야? 사장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커피를 미숫가루 타먹듯이 먹냐고. 넌 한 개만 먹으라고 지랄 존나 있. 성질 같아서 바로 때려치고 싶은데 퇴직금 받으려면 버텨야 돼서 꾹 참고 버티고 있대. 진짜 세상 살기 야박하고 정없대. 오늘부터 더러워서 커피 안 먹는데. 커피 안 타먹고 녹차 타먹는데. 그렇게 먹고 싶으면은 집에 있는 커피를 타다 마시든지 라는 생각. 근데 이 정도 카페인 먹으면 괜찮은 거 맞아? 이 심장이 안 좋지 않아? 조금 건강도 챙겨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마신다. 물 냉장고에 넣었더니 시원해지네요. 찬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밖에 두고 마시는데 더워서 냉장고에 넣었더니 오 시원해졌네요. 뭔가 좀 신기하네요. 리플 72개.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잖아. 이분 저 물병에다가 물 쫙 받아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꺼내면은 우와 대체 여기에 얼음을 어떻게 넣은 거지? 어떻게 넣었지? 안 빠지는데 얼음을 어떻게 넣었지? 그거잖아. 어? 얘는 그냥 지나가네? 이유가 뭐야? 거북이 몸통 박치. 얘도 그냥 지나가네? 맘에 드는 애가 있고 맘에 안 드는 애가 있나봐. 맘에 안 든대. 맘에 안 든대. 기준이 뭐야? 자자자자자자. 색깔인가? 색깔이나 감촉인가? 아무튼 신기하네. 너무 웃긴다. 하! 음은 해! 음은 이 아니고요.
외국 인터넷 방송 근황. AI로 예수가 대답해주는 스트리밍 방송 중이래. 목표 금액 정해놓은 거 보니 예수도 돈이 필요하대. 이제는 AI가 그림 목소리를 넘어서 방송과 종교까지 넘본대. My child. 혹시 후원하면 막 여기서 막 광이 막 빛광이 나와가지고 막 허 이러면서 막 후원 많이 하면 막 샹 터지고 막 AI Jesus Interactive with Chat Q&A Ask any question.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재밌을 것 같긴 해. 석가모니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일론 머스크랑 주커버그처럼 UFC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돌려 돌려 돌림판. 이 아니고요. 그 저번에 말했던 네, 엄청 뭐가 많은 그 김포 공항 쪽. 미로 아니냐? 미로? 스펠렁키만 할 거라고. 내가 재밌는 거 말 거야. 아까 컴 조립하고 안 켜진다고 글 올린 사람이래. CPU 열어봤더니 CPU가 왜 이래? 탔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냐? 왜 저렇게 됐어? 저렇게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겨? 어떻게 타지? 인텔 같은데 썸으로 안 발랐는 제대로? 어떻게 저렇게 타냐? 면접 보는데 옆에 탄지로 있었다고? 탄지로? 대담 내용이 전부 다 호흡법. 직장 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스트레스 푸는 호흡법이 나에겐 있다. 오지로 가면 버틸 수 있냐? 스트레스 푸는 호흡법으로 견딜 거다. 멘탈 케어를 한다는 거죠. 호흡법으로. 로컬 뉴스 채널인 스리랑카 shows a map of USA and like. 여기는 텍사스, 그리고 왼쪽에 캘리포니아, 오른쪽 플로리다, 그리고 위에 뉴욕이래. 뭐가 없게? 아, 저기 맹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오타쿠 님들에게 꿀팁 하나. 옷 뭐 입을지 고민되신다면, 최근 본 애니 남주가 히로인하고 데이트할 때 입은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하고 비슷하게 맞춰 입어보세요. 애네들 은근 옷 잘 입는데. 전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애니 남자 주인공. 아, 이건 좀 멀쩡하네. 그죠? 이런 건 괜찮네. 이게 괜찮은 게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저거를 따라할 수 있냐 이거야. 저거를 소화하려면은 진짜 존나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저분이 따라한다는 거는 저거는 이거지. 이거지.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단정하잖아. 깔끔해. 흰색의 청바지. 실패할 수 없는 2023년 7월 현재 일본인 해외여행 선호 1위 한국. 한국인 해외여행 선호 1위 일본. 막 가끔씩 이제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서로 엄청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가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서로 이렇게 앞에서는 막 싫어하는데 막 뒤에서는 서로 뽀뽀해 막. 그러니까 가장 갈만해. 그리고 요즘 뭐 남자들이 다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어떤 그런 좋아하는 문화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일본에 있고, 일본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한국 문화가 또 있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엄청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일본 테마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구경하고 싶어. 나 초코 샀어. 단점은 목소리가 안 나와. Okay, fine. Now I will take a shower. 게이밍 샤워. Does the red mean the fish is still low? Should I cook it more? 여기가 좀 빨간 게 아직 안 익은 거 아니니? 더 구워야 되네요. 그게 아니고 용암이 된 것 같은데. 40 시리즈가 40, 90 빼고는 다 별로라면서요? 딱 봐도 40, 60일 것 같은데, 그죠? 40 시리즈를 사려면 40, 90 빼고는 다 사지 말래. 30, 80 산 사람이 위너라고 하더라고. 사폰가 고마워. 니 덕에 참 잘 샀어. 저렇게 체격 차이가 나는데 80 선수들은 왜 저렇게 강한 건지 신기하다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저거 따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닐까? 저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걸로만 하는 뭐가 있나 보지. 동물이 포함된 모든 이미지를 클릭하래. 그래서 2, 3, 요거. 그리고
어 깜짝이야. 보급 1순위 우리 부대도 어제 받은 신형 무릎보호대 보급을 얻기 구한 거야. 오 우리나라야? K1이네요. 아 일본인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뭐 저러고 있냐? 왜 저러고? K1 맞냐고? K1 같은데? 저 개머리 판이 K1인데? 여기다가 여기 스쿠프 붙이고 수직 손잡이 붙인 거 아니야? 무릎보호대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왜 멋있나? 멋있는 이유가 다 똑같은데 여기 이 총기가 멋있어. 내가 쓴 K1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 그리고 이 장갑이 좀 멋있네. 스커프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옆에 칼 차고 있어. 칼은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멋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무릎 보호대가 좀 있으니까 좀 특수부대원 같다. 그죠? 근데 되게 좋아하네 우리나라 군대를. 이런 말 하면 사람들 싫어할 수 있겠지만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군대를 좋아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저런 거 입으라고 해도 싫거든. 아니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꼭 그런 거 아닌데 싫음 학원 다니는데 매너 없는 학생들 많다고요. 특히 피아노 치는 여고생들이 커피나 음료수 먹다가 염습실에 그대로 놔두고 집에 간다. 그런 거 보면 기분 나빠서 남은 거 빨대로 빨아먹는데. 자자자 자, 저 야 인벤토리 가지고 있네 인벤토리. 와이파이를 나눠 쓰자는 이유 산조님의 생각은? 저는 이번에 새로 이사오게 된 이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 설치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이 좀 되어서 혹시 요금 절반씩 같이 사용하시는 건 어떨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이거는 서로 괜찮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이제 꺼름칙한 게 같은 IP니까 저기서 이상한 짓을 했는데 조사를 나오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렇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저러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서로 가족이거나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 10살 때는 저러고 놀았다. 이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어. 이게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상의 재미는 없었다니까? 요즘 애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넷플릭스, 뭐 엑스박스, 뭐 플스, 뭐 어?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영화관, 뭐 키즈 카페 그런 거 있었냐고 우리 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유흥은 학교 끝나고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 하는 거 구경하는 거였어. 옆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메타슬러그 하고 있거든. 난 그 100원이 하나 없어가지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였어. 그 이상 없었어. 요즘 6살 애들 체인소맨 좋아해서 그림 그리고 하니까 그 애니 모르는 어머니들 애가 문제 있나 걱정해요. 체인소맨은 좀 그러긴 하겠다. 6살짜리가 보기엔 좀 그런 만화 아닌가? 너무 빨리 본다. 6살짜리가 체인소맨을 왜 봐? 근데 다 애들이 잔인한 거 좋아해. 우만. 만. 다 둘러보지도 않는구만. 그냥 딱 갔는데 저 괜찮네. 딱 3. 오케이 쿨. 바로 다 감. 밥 몇 번 챙겨주니까 나중에 자기 친구들 다 데려오는 야생동물 같대. 레틀리안 동료들이죠. 가상인간으로 만든 음란물 확산. 아청법 사각지대. 가상인간 이용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 가상인간 콘텐츠 현실 성범죄 영향 줄 수도.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예를 들자면 GTA5 같아. GTA5도 게임인데 그 미국 정부에서 엄청 싫어하는 거 아세요? 엄청 까잖아. 게임 깔면 항상 GTA5가 나온단 말이야. 뭐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의 생각은 다 알겠는데 그거를 제가 딱 얘기하는 순간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좀 괜히 저도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넘어갑니다. 래퍼 대 뉴비. 아, 나, 내가 30분 했고 여기 200시간 80시간이래.
나. 어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채팅 친 사람들 다 닉네임 적어놓으래. 다 IP 조사할 거니까. 농담이고요. 인스타형, 트위터형. 철도네, 철도. 이거 인스타 사진이고요. 트위터형은 뭔데? 아 여기 누가 노란색에다가 황건적이라고 적어놨나봐. 오밤나 오밤나 소울. 뭐야 오밤나 뭐였을까 이게? 소다 좋긴 해. 어. 여친이 헤어지자고 카톡 보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냈고 잘못 보낸 거라고. 다행이 아닌데? 그럼 저 여자는 H2O네요. 유통기한은 24년까지 제조일이 22년 6월 24일 정도던데 평소 삼다수만 사먹는데 보통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데 냉장고에 있다가 먹으려고 꺼내두면 1시간도 안 돼서 싹 씻네요. 미지근한 물로 변신. 왜 이렇게 아니, 학교에서 안 알려주긴 해. 학교에서 안 알려주긴 해. 아니, 제대로 알려주지 않잖아. 삼다수를 밖에 꺼내놓으면은 어?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안 알려주잖아 학교에서. 아 맞아. 마스크 벗을 때 이게 맞아 안경이 개 맞아 팍. 아 맞아. 저거 개 싫어 진짜. 안경 안 써서 몰라? 아이씨 부럽다. 안경 안 쓰는 거 복인 줄 알아라. 고양이가 뚫린 게 아니고요.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걸터 앉은 겁니다. 술 이름이 마운트 게이. 유리병에도 써있어 마운트 게이. 게이가 원래는 그 좋은 뜻이라면서요. 원래는 그 게이 뜻이 그 뜻이 아니네. 즐거운 뭐, 뭐 그런 거죠. 산 게이야. 산 게이 병 하나 주세요. 제시 stop touching my balls. I can't Mr. White. It feels so good. 영국인가 본데? 자세 뭐야? 네, 너무 멋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진을 봐보세요. 94년 아마존 창업 바이 제프 베조스. 난 왜 열받지? 더 포기하고 싶어졌어. 맞아. 더 열받는데? 장마는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긴 기간 비가 온다는 뜻의 한자로 500년간 써왔대요. 근데 이번에 기후 변화로 폭우 폭염 반복 등 장마라 부를 수 없는 형태. 그 장마 대신 우기라고 대체 표현 찾기 논의 중이래. 신기하다.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장마를 경험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장마 어쩌고 하면 장마가 뭐예요? 이럴 거라니까. 사계절이 뭐예요? 봄이 뭐예요? 가을이 뭐예요? 월터 어쩌 니가 왜 월터. 아 좋다 말았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부모가 들어보려고 하면 난처해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음악적 취향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 무슨 음악이 있을까? 뭐 헤비메탈? 오타쿠 음악? 봉인 실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든 건 뭐야? 마이디. 자, 대충 그것은 PP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 Hey, I'm Nathan Drake. If you're the adventurous type like me, then get in on the subway taste for adventure for a chance to win epic trips and exclusive access to Uncharted 3. Get your code on 3. 어? 광고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크냐고? 물속에 있어가지고 커졌나보다. 커 보이는 거잖아. 귀여워. 너무 커가지고 저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달에 스프로보이하면. 사람으로서 제가 누구더라 이름이? 스시포스인지 스시포시? 아닌데 아, 시시포스 시시포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빠가 어이구 아직 애기네 애기 이러고 같이 자려는데 어이구 애기네 애기 야 이 새끼야 머리 좀 감아라 어우 냄새야 이러면서 제가 막 세게 쳤어. 무서운 기분 와장창 돼서 방 와서 잤대. 뭐야? 냄새 안 나? 좋은 냄새밖에 안 나. 응, 아이고 좋아. 호 해줘요. 자, 우리 딸이 깼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해. 빠이빠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